붉은 호박을 주세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와, 붉은 호박을 박진영이 가는구나. 와, 이러다 막 난리 났어. 그런데 내가 이제 잡으려고 딱 그랬는데 이승환 씨가 워낙 롤에 욕심이 많습니다. 박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와, 그러니까 이승환이 흥분한 거예요. 어떻게? 그 늙은 호박을 주세요. 그 내가 딱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노란색 옷이 샥 지나갑니다. 그 형이 노란색 옷 입었거든요, 이승환 씨가. 그러더니 자기가 딱 짚더니 박준영 씨를 주는 거예요. 그 위치는 나만 압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미 생방송처럼 저렇게 빨간 돌이 다 들어와 있어요, 카메라에. 예. 내가 이렇게 외쳤죠. 미안해, 형. 미안해. 박준영은 이미 앞니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고 그 순식간에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중심 잡는 척해서 살짝 돌려보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못 찾아내요. 그리고 음악이 가리가리 굽다, 가리가리 굽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를 딱 부어서 눈 딱 감고 그게 나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요. 어떡해, 준영이 형. 뭐 이런 거야. 옆에 눈물을.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이 음악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갑자기 이 형이 빡! 하고 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보여주는데 암진이 자국이 그대로 쫙 나 있는 겁니다. 와. 늙은 호박을 주세요. 거의 감격해서 박준영입니다! 이렇게 소리 질렀다니까요. 그러고선 커튼콜이 났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인사합니다. 박준영 탁 이러고 있습니다. 딱 이러고 있어요. 형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거 사람 이름 그렇게 갈 수 있냐. 같은 편이지만 진짜 대단하다. 같은 편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한데 여기 피가 잇몸에서 피가 웃음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그냥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개그맨들에게 진짜 박수 한번. 근데 박준영 씨께서 지난번에 나와주셔서 그 개그를 할 수 있는 얼굴은 정종철, 오지연, 오정태다. 개그를 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그맨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개그를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개그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굳이 따진다면 그 세 분 중에 누가 가장? 저는 굉장히 이런 질문을 불쾌합니다. 왜냐면 말이죠. 못난이도 급이 있습니다. 못난이 급이 있어요. 오지연은요, 키도 큽니다. 굉장히 징그러운 못난이죠. 저는요, 약간 좀 귀여운 못난입니다. 귀염상이에요. 귀염이. 그리고 오정태는 말이죠.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 냄새가 안 납니다. 얼굴에서 감자튀김 냄새가 나요. 그런 급이기 때문에 저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저 오전 씨하고 좀 심심해서 야, 우리 견적이나 한번 내보러 가자. 장난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손잡고 성형외과를 올라갔죠. 견적을 내러 왔다. 그랬더니 진짜로 의사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웃었을 것 같아요. 아니 메뉴가 오지연하고 옥동자니까 뭐 안 웃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게 즉석해서 막 컴퓨터 그래픽 있잖아요. 포토샵처럼